이번에는 그 남자고요. 성은 조씨입니다. 그리고 1965년 65년 정미생 4월 6일 65년 을사생 뱀띠인가? 이분의 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뱀띠네. 을사생 생일이 언제? 4월 6일이요 그 양반은 사주가 정확할 것 같다. 비운의 여주인공 같은 사람이지. 남자잖아. 네, 남자예요. 비운의 주인공이지. 아마 삼재를 지난 삼재를 기가 막히게 겪었을 거야. 나는 한 살부터 100살까지 예를 들어서 있으면 누가 제일 안 좋겠냐 이러면 난 을사생 지금 57 되신 분들 이분들이 난 그냥 평생 삼재라고 생각할 정도로 난 참 안 좋게 보거든. 근데 이분 같은 경우 모르긴 몰라도 지난 3년 삼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자기가 겪을 수 있는 거 아마 다 겪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그래요? 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4년짜리 성주 운이 또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삼재가 그분은 작년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년 나는 을사생들 삼재를 5년짜리로 보거든. 그러니까 금년 내년까지도 삼재의 영향이 있는 데다가 또 조씨라고 하셨으면 뭐 그 조씨 그쪽에서도 하만조씨나 어디 뭐 한양조씨나 되겠지. 내일이 또 4년이니 정말 안 좋으신데. 아 그래요? 만약에 제아에 계시다면은 정말 제아에 그냥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조용히 지내라. 정말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는 즉시 말이 돌 거고 좌우간 비운의 주인공이야. 비운의 이슈거리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보이는 순간 물어뜯으려고 할 거고 헐뜯으려고 할 거고. 근데 그 양반은 세상에 절대로 지질 않아. 정말 고집스럽고 강한 사람이거든. 근데 그 양반도 누군진 모르지만 마누라 자리가 너무 약한 거야. 마누라 자리가. 절대로 아예 혼자면 모를까 가정이 있는 분명히 있으실 건데 너무 약한 거지. 많이 흔들렸을 거야. 아마 악삼재 아마 제대로 겪으셨을 걸. 누구야? 아, 네? 누구야? 나중에 제목으로 보세요. 쌤 썸네일하고 이번에 안 알려줄 거야. 야 궁금하잖아. 내가 얘기해놓고. 근데 정말 이 양반 을사생이신데 정말 아마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은 쫄딱 막 거지가 됐어야 될 거고. 뭐 정치나 뭐 이런 쪽에 있다면 정말 제대로 매장을 당했어야 되는 거고. 비운의 주인공이다. 재기는 어렵다? 재기는 그렇지. 한 4년 제대로 앞으로 4년 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정권이나 한번 이렇게 대선이나 이게 정권이 한번 바뀌고 나면은 좀 낫지 않을까. 비운의 주인공이야. 비운의 주인공. 알겠습니다.